네, 광주에서 처음으로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근 북구의 백순선 의원이 발의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한 건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백순선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발의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발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발의 취지는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출산에 대한 부분이 유독 대두되는 현 시점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난임 부부들이 워낙 이제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원의 폭이 그렇게 썩 그다지 많은 지원 폭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 부담도 많고 해서 거기는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조례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 북구 같은 경우 약 700명 정도의 그 700에서 800명 정도의 난임 부부가 있는데 우리 북구 인구의 인구 대비 약 한 1%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여성 인구 대비 이제 1%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중소위소득 이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50% 이하 그리고 만 45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하고 전액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조례가 난임 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조례의 시행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시행 시점은 저희가 이제 12월 18일 날 본회의가 개회가 되고 거기에서 의원의 20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아마 바로 18일부터 찬성이 이루어진다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르면 오는 18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거네요. 끝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우리 북구에 계시는 난임 부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해서 본 의원이 발의 난임 부부 시술비 조례에 대한 부분을 발의를 했는데요.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우리 난임 부부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이게 북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광주 전체에서 시행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에 본 조례안을 올려봤습니다. 아무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의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